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꽃샘취. 이름도 예쁘다. 꽃샘취. 멀리도 와서 찍는다. 금방이에요. 5분 정도만 가는데요. 제 이름은 본명은 고두심이고요. 전원일기에 박은영으로 나왔던 큰며느리 박은영입니다.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. 당신 눈이 정말 틀렸어요. 사람이. 이리 줘. 내가 해줄게. 이리 줘. 아유 좀 살살 해요. 쓰라리 죽겠어. 혼났잖아. 누님이 도라지 생채를 좋아하신다면서요? 어, 그러셔. 저도 어머님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. 시켜보시지도 않고 왜 뭐 안 된다고만 하세요. 네가 나보다 살림을 더 잘 살아? 어림도 없다. 나와. 응? 당신 나와.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님 살림은 주먹 꼽으세요.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만이 살림 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야, 너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살림 잘하는 거냐? 응? 어떻게 사는 게 살림 잘하는 거야? 어디 얘기 좀 들어보자. 응? 당신만이라도 가끔씩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. 여보, 나 천사 아니야. 여보, 나 협을 싫어. 자주 보죠. 왜냐면 나도 그리운 얼굴이니까 보면서 잘들 지내고 있네.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? 다 아시면서. 저도 제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러니까 참 선뜻 나오기가 좀 그랬어요. 어, 꼭 한번 출연해요, 한번. 저기 드라마 찍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그래도, 오래 걸리고 있어. 그래도 시간 내면은 반나절만 내면 돼. 뭐 나도 프로그램 지금 네 개 하고 있거든. 여보, 올 거지? 어. 여기 출연료 좀 더 줄게. 내 거에서 좀 띄워주면 되잖아.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요. 뭘 짖어. 동네 마실 왔어. 아이고 우리 은영이 은영이. 영남 엄마 이 얼마만이요.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? 먹고 사느라고 바빴어. 그러게 아이고. 잠시 내가 한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생활에 늘 판에 박힌 그런 생활 아니야. 답답하잖아.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이탈. 나 외에 여자를 만나는 건 좋아 안 해. 어떤 부인이든 좋아 안 해. 그렇지. 그건 그러니까. 정말 제일 싫어하는 일이야. 그렇지. 그러니까 그거는 다 오해에서 오는 거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명처럼 이렇게 웃겨 열불을 내고 내가 얘기를 하냐. 진짜 오빠, 뭐가 있었던 것 같아. 오빠랑 나랑 그 공항 내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비행기 타고 그러고 왔죠. 비행기 타고 왔어. 공항에 날 데리러 딱 이렇게 딱 둘이가 나오니까 여기가 아유 김용 왔어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데 가자. 고개를 확 꺾더라고. 가자 그러면서 딱 내 원래 애들 엄마가 고씨야. 또 오빠가 이건 나가도 고시고 들어와도 고시. 야 고시, 그 무슨 고시 문중에서 나를 그냥 똘똘똘똘. 목련화 폈네요. 아 목련 폈네요. 네? 진짜. 오늘 사랑 목련화야 추운 겨울 해치고 혼. 봄길잡이 목련 환호 새 시대의 선구자여 낙하빛게 살아가리라. 브라보.
왔어요 아침에. 야, 노래할 때가 아. 지 노래할 때가 널 제일 씩씩해. 노래할 아, 때는 이 아침에. 아우 배고파. 아 가곡을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지. 네. 어. 아니 가곡이 어렵고. 어렵죠. 어 아주 감정이 좋았어. 저 하얀. 네 저거 딱 보니까. 저 꽃을 보면서 하니까. 좋았어. 샌드백이나 한번 쳐볼까요, 형? 샌드백? 야, 빡! 됐다, 그래. 어디 가지? 누구? 응? 누구? 김용구 선생님? 그러니까 왜 김용구 선생님 안, 왜 김용구 선생님 안 오세요? 아이고. 에? 김용구 선생님. 응? 동거냐? 아니, 안 보이셔가지고, 아주버님 안 보이셔가지고. 진짜네? 네. 어디 가는 거야? 아, 어디 갔겠지, 그럼. 어디 가죠? 그러니까, 어디 가셨지? 어디 가셨지? 어디 갔어, 지금, 용거냐? 이거 오빠 가져왔어? 어? 오빠 가져왔어? 뭐? 이거. 아니? 이건 뭐야? 여기 뭐 이게 택배 왔는데요? 택배 와 있는 것 같아요. 누구한테? 김용구 쌤한테 온 것 같아요. 여기 응? 이름이. 김용땡이라고 적혀 있어. 용건이 형 건데 그럼? 제주도에서 왔어. 보니까 아니 이게 제주도 표선에서 왔어. 표선 서귀포시. 어디 가신 거지 근데? 으쌰. 아, 좋은 계절이 왔다. 근데 여기는 아직도 조금 꽃이 덜 폈어. 으쓰! 으쓰! 내 나이가 어때서 자꾸 움직여야 돼, 움직여. 걷고 움직이고 그래야지 얼마나 몸에 유연성을 주는데. 아이고 몸을 잘 풀었네. 아 좋다 공기 좋다. 안녕하세요. 달래 들으시겠어요? 네네네. 전원일기. 네. 큰아들. 네. 기억하세요? 네. 어디 가세요? 무릎에 쑤셔서 침 맞으래. 그렇지. 무릎이 제일 먼저, 무릎이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아. 그렇죠. 네, 조심하셔야 돼요. 치료 잘 받으세요. 네, 네. 어, 뻥튀기.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근데 완전히 지금은 현대화가 돼 있네 어 옛날에는 그냥 동네 이렇게 골목 같은데 이렇게 장터에 가가지고 쪼그리고들 앉아가지고 아 저렇게 이제 자동으로 어이구 어 저기 튀네 드셔보세요. 예, 예, 예. 알아. 마른한 겁니다. 따뜻하네. 맛있네. 그건 뻥튀기예요? 네. 이야. 뭐예요? 그게 볼이에요? 네, 보리요. 그래갖고 10분. 네, 들어갑니다. 옛날에는 요만했잖아요. 뒤에다 망 갖다 놓고. 네, 그랬어요. 그랬죠? 네. 맛이 좋으네. 네, 맛있어요. 오늘 우리 여기 저 회장님네 사람들의 귀한 손님이 오세요. 그래서 오늘 저 뻥튀기랑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져가려고 예. 이 둥글레 차를 또 좋아해요. 예. 그분이 보도심 사장님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알고 계세요 아직은 좀 비밀이니까 네, 그래서 아주 귀한 걸음을 해서 오늘 이제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준비해 가지고 갈게요.
조금만, 예, 예, 조금. 아유, 따뜻하네. 따끈따끈하네. 아유, 옛날에 뭐 이거 입맛과도 넣고 그냥 입에다가 넣고 또 먹고. 옛날 생각나시죠? 형제들 많고 그러면요. 이게 지금 바로 튀겼을 때는 약간 끈적대요. 그러네요, 약간. 예, 조금 바삭하지요. 네네네, 바삭해져요. 옛날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추억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야, 이게 뭐. 아이고, 부자된 느낌이네. 어? 옛날 생각도 나면서.